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읍에서는 황토끼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을 건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의 대안으로 해석됩니다. 전북도민과 출향민 등 4천여 명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집회는 다음 달 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지속가능한 공존 공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병원 등 호남권 대학병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은 의대 신설이 아니라 정원만 늘리는 것은 지역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같이 강구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과대 지역인재 전형이 40%로 확대되는데 현재 의대생들의 지역 취업률은 50% 이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주여건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공이 중에서 인턴 증원을 통해서 정원을 배치, 증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면 지역 내외를 향상 및 정주시키는 환경이 더욱더 잘 마련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공의 정원을 지역에 더 많이 배정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국립대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교육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위해서는 복지부 이관이 유리하다며 두 가지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과 자세 교정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읍에서는 황토끼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도심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의 대안으로 해석됩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도심의 한 야트막한 산자락.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 상가가 밀집했습니다. 정읍시는 이 일대에 500억 원을 들여 배드민턴장과 핸드볼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의 심사 보류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 2023년 수집은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복합체육관 예정지에 가칭 맨발의 청춘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황토끼를 기초로 한 사계절 정원과 복합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을 만들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관광 명소로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앞서 복합체육관 예정지에 대한 검토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던 상임위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겁니다. 복합체육시설에는 공원시설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약 왕복 5km의 규모의 황토길, 사계절 콘택트를 반영한 정원, 2층 규모 전망대, 정원과 연계한 야외 행사장을 조성하고 정읍시가 추진하는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배드민턴장도 공원 조성 계획안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40억 원에서 60억 원대로 추산했습니다. 사실상 복합체육관 건립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같은 당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까지 나서 복합체육관 건립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에 반하는 아닙니다. 주거 밀집적으로 8,400세대 약 1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복합체육관 건립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민과 출향민 등 4천여 명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도내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북 애향본부는 정부가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500만 도민과 출향민이 총 걸기에 전북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지속가능한 공존, 공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와 관광자원 연계 홍보, 수소와 에너지산업 육성 등 5개 과제를 담은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사는 지역민 간 교류 활성화와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도로와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13년 만에 금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는데요. 흔들림 없는 자세로 170kg을 들어올려 용상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전국체전 무대에선 박혜정 선수. 인상 3차 시기에 아시안게임 기록보다 3kg 더 높은 128kg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정 선수의 강점, 용상 경기에서 힘찬 기압과 함께 170kg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역도 여자 87kg 이상급 용상 신기록을 세우며 종합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었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보겠다, 떨궈도 해보겠다 해서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메달을 따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박혜정 선수를 잡아준 것은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박혜정 선수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135, 175는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몸을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장미란 선수라 불리던 박혜정 선수가 한국 역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축구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고교 축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남고부 축구. 이날 결승 진출을 두고 4개 팀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경남 창녕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경기 초반 창녕고가 매섭게 영등포공고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영등포공고가 선취점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등포공고는 후반에만 두 골을 더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0으로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공고는 지난 2월 백운기와 8월 대통령 금배에 이어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로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인천의 강호 대건고와 올해 부산 울산 지역 최강으로 올라선
울산의 학성고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인 대건고는 전반 5분을 남기고 첫 골을 신고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반에도 골을 기대했지만 뒷심을 발휘한 학성고에게 두 골을 내주며 끝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 학성고의 결승 진출로 준결승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18세 이하 축구 서울 영등포공고와 울산 학성고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광양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 네트워크가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가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가구는 고작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제도 보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1,579가구 중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60%고 대전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8%가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높은 전세가율,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집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미만이 45.7%로 가장 많고 2억 원 이상은 16.8%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넘는 집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입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생긴 뒤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서둘러 피해자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42.8%만 피해자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반환, 미이행 의도 등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자들에서는 이미 사건이 완료된, 그러니까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인정을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태조사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는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 없이 대출 지원 정책만 지속하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11월 7일 국회에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주최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집회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9월 7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심이 돼 진행한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대회보다 규모가 훨씬 큰 데다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새만금 비상대책위는 전북 지역 101개 지역의 사회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등 사실상 전북도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국주영은 의장 등 전북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의 원상회복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정사상 전북의 민관정이 모두 집회에 참여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 씨가 18일부터 이틀 동안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전국 양봉인의 날 벌꿀 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 첫날에는 꿀벌과 병해충 관리를 주제로 양봉업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가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어 양봉인 노래자랑과 체육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